전해질과 비전해질. 준비물, 염화나트륨, 설탕, 황산구리, 녹말, 세제가루, 베이킹 파우더, 식초, 에탄올 수용액, 주스, 전기전도도 측정기, 스포이트, 유리막대, 비커. 전기전도도 측정기 장치를 이용하여 도체와 절연체에 전류가 흐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기전도도 측정기 장치를 이용하여 마른 상태의 손바닥과 수돗물이 묻은 손바닥에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합니다. 염화나트륨, 설탕, 황산구리, 녹말, 세제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전기전도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각 물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봅니다. 증류수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봅시다. 실험 1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홈에 5, 6방울의 증류수를 넣어 녹인 후 각 용액에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봅시다. 비커에 식초, 주스, 에탄올 수용액을 각각 넣고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봅시다. 전해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만 비전해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